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객님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고객님들께서 제가 인셀덤 서울본부에 오셔서 대리점장을 하시게 되면은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이곳에 오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을 그대로 살게 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게 되면은 내 삶이 변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되는 곳에서 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아무리 안내를 해도 잘 믿으려고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대통령 연봉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대통령 연봉이 2억 한 3천 정도 되더라고요. 인셀덤 서울본부에 오셔서 대리점장을 하시게 되면은 대통령 연봉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도 미용밖에 할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인셀덤 서울본부를 만나서 성장하고 있는 거죠. 저도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는 또 효도하고 싶다, 내 자녀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다, 그래서 더욱더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없을 때는 더더욱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대화를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활에 안주하고 있으면은 어쩌면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셀덤 서울본부에 오시게 되면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확실하게 바뀔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사실 월천 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곳에 오시게 되면은 월천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쉬운 건 없어요. 모든 사업이 쉽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돈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 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이 말만 듣고 이게 된다,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가 다 거기에 연연하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남들이 뭔가 정보를 줄 때, 아, 이거 사기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이렇게 믿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정말 돈이 되는 정보인지, 예.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가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장이 되시게 되면은, 결국은, 나의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빅 비즈니스가 바로 인셀덤 사업입니다. 여러분, 70년도에 강남 땅이 어땠어요? 완전히 불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강남 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웬만한 서민들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 되었죠. 저희 인셀덤 서울본부는 온라인 강남 땅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정보를 들었을 때 누구는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